자식. 아프잖아. 그러니까 누가 주먹보다 쓰랩니까? 권수경한테도 내내 이러셨죠? 훈련 핑계로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러셨잖아요. 그래. 그래서 후회 중이다. 왜? 자식이 아픈데 찌르고 있어. 권숙이 여기 왜 듣고 왔어? 제가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. 권숙이가 먼저 오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오자고 그랬냐고.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. 혹시 너? 내가 그 자식 때린 거 꼰질른 거 아니야? 한재민이? 너 씨, 바로 말해 자식아. 응? 아니면 제가 여기 왜 와? 아, 보고 싶은 따님 얼굴 보여줬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. 아니 뭘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. 스파이 빤치빤치 할 때부터 수상하다 했어. 언제부터 이 사람 지시받고 움직였어요? 누가 지시를 받아? 선생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야. 네 앞에 못 나타난다고 하시니까 그냥 간간이 그나마 전화한 거야. 그죠, 선생님? 응? 아, 그지? 아빠는 비켜요. 나 아저씨랑 할 말 있어요. 그래야겠지? 난 들어와서 수육이랑 뭐 이것저것 좀 싸놓을 테니까 편하게 얘기 나누어. 왜? 한테 치려고? 그래! 아니 그래서 풀리는 거면 차라리 날 쳐라! 내가 맞을게! 자! 아빠랑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 배신하지 말아요. 그건 부탁이에요. 그럴 일 없어. 야, 너 뭐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우리... 당분간 나한테 말 걸지 마요. 화 풀릴 때까지 혼자 다닐 거니까. 그래서 화가 풀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. 나 내일 연습 안 가요. 그런 줄 알아요. 아, 연습은 왜? 시합 끝나고 하루 휴가 준댔잖아요. 그런 건 항상 잊어버리지.